네, 안녕하세요, 골프학 여러분. 헌터 파워. 제가 오늘 채널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컨텐츠가 뭐냐면요, 은혜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수빈수님한테 가서 손질하는 영상이거든요. 손질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 채널을 지금 먹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은혜랑 같이 일단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 잡은 다음에 빈수님한테 갔다 와서 은혜가 손질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잘할 수 있어? 응. 네 라고 해야지. 네. 자, 그러려면 은혜랑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하기 싫어요. 은혜랑 같이 가요. 렛츠 고. 어, 왜 이렇게 잘하냐 오늘. 진짜 먹히겠네. 오랜만에 집 앞 해변에서 원추 낚시를 할 건데 나 잡을 수 있어? 나 잡을 수 있지. 여기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거의 한 3년 전에 헌터팡 초창기 영상 보시면 농어를 잡아서 먹은 영상이 있는데 그 농어를 사실 여기서 은혜가 잡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은혜를 밝히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은혜가 오빠 와서 와서 하지 마, 야야야 비켜, 야 카메라 들어 비켜 하고 제가 잡은 적했어요. 은혜야 미안해. 야. 자, 그래서 오늘 또 은혜가 농어를 잡아준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 은혜는 그때 이후로 낚시를 안 해가지고 거기에 좀 멈춰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가 나의 수준 차이가 날 거야. 자, 여러분, 오늘 미끼는 개찌렁이로 할 거고, 그리고 원투 기본 뽕돌 가져왔습니다. 어때요? 내 옛날이랑 첫놀림부터가 달라지지 않아? 아니 졸라 못하네. 너 이제 릴 아예 안 쓰기로 했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바늘이 딱 3개 달리고 여기 뽕돌이 있는 이게 가장 기본 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돌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매듭을 만들어서 걸면 되는 건데 매듭 방식이 또 있습니다. 딱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딱 당겨주면 되는 거예요. 돌에 열어버서 여기 딱 걸어.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끼워. 야 끼워 버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해. 너 방송이 우스워. 다시 해야 돼. 끼워 버서. 자, 이 세 바늘에 다 지렁이 다 걸 건데 여기 라가리가 있습니다. 여기 라가리에 잘 끼워야 돼요. 아니면 얘네는 몸통을 잘라버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봐요, 날 꽂았네. 지렁이도 그냥 입 꽂았다 끝이 아니라 이렇게 쭉쭉 밀어 넣어줘. 어, 잘못 넣었어. 저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렁이 다 달았으면 바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은혜랑 저랑 오늘 대결이에요, 맞지? 아. 내기 뭔데? 뽀뽀? 그거는 내기 이긴 게. 다이 원투 낚시는 장거리를 던져야 됩니다. 플라이어 가래. 자, 그리고 텐션을 이렇게 빳빳하게 주는 거예요. 아 맞다, 그거 안 꼈다 그냥. 어. 자, 여러분 여기에 캠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터트려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광 됐죠? 자, 요거를 요 끝에. 근데 그걸 하면 뭔데? 보이는 거지 이게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아니 근데 손으로 들고 있을 건데. 뭐... 아니야. 뭐 원투 낚시 손으로 들고 있어. 자, 이렇게 딱 껴두면은 입주로만 이렇게 흔들리는 거라고. 자, 이제 무한 대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은혜 던지는 거 한번 봐야죠. 자, 한번 던져봐 은혜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보여주지. 오, 바로 코앞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코앞이야? 어, 코앞이야. 던져봐. 아니야, 꽤 멀리 던졌어. 야, 50m는 던져야 돼. 그래야 원투 낚시지. 다시 제대로 던져봐. 멋있게, 힘있게, 절도 있게. 한 10m 던졌다. 너 진짜 들고 있을 거야, 계속? 어. 은혜는 원투를 거의 루어처럼 하거든요? 들고 있는데, 팽팽하게 줘야지, 줄. 일부러 느슨하게 해서 저기 땡겨가라고 한 거야. 어, 개나 되네. 자, 여러분, 이제 무한대기. 이래서 원투 낚시하기 싫어요. 어, 야, 뒤질래? 야, 오늘 안 좋은가 봐. 애들이 일주일이 없어. 지렁이도 안 가져가지? 어. 포인트 이동해야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우스꽝스럽게 던져. 아니야, 열심히 던져. 걔 제일 우스꽝스러우니까. 아, 너 진짜? 알았어. 너 앞에서 던질 거야. 어, 물에 들어가. 어, 2m. 아, 무슨 저기까지 갔거든. 계속 대기해볼게요. 오빠 던져줘. 아, 이렇게 너 불리하니까 오빠라고 하는 거 봐라. 플라이어 가네. 오빠 어때? 물개 같아. 아, 자, 여러분 지금 두두두두 해가지고 뭐 걸린 거 같거든요? 던져 봐야 할 것 같아. 어, 이거 봐.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 보고 리발렛기야. 복섬이라고 하는 건데 먹으면 겁나게 맛있는데 전문가한테 손질하지 않으면 리즈입니다. 그리고 바늘도 끊어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절대 물리면 안 돼요. 살짝 바로 나가요. 자, 여러분 요런 보고 걸릴 바에는 안 걸린 게 나아요. 더 걸릴 거죠? 아싸, 1대0. 아니? 죽어도 아니라네. 자, 여러분 그냥 한구로 포인트 이동했거든요. 제발 여기선 잡히길. 플라이어 가래. 은혜 던져줘. 놀릴 거. 아니 안 놀릴게, 안 놀릴게. 멋있게 해줘 그냥. 플라이어 가래. 에잉 저기 뭐야? 앞에밖에 못 갔네. 아 미안해. 나 힘 약해서 못 던지는 거야. 잘 못 들었답니다. 최고야. 자, 여러분 이렇게 두고 계속 대기 한번 해볼게요. 어? 왜 움직였어? 바람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쭉. 가르치려 들으시면. 당수. 자, 여러분 지금 안 나와가지고 포인트 다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있는 거 같은데? 거짓말. 어? 아니 진짜로? 무거워. 이거 원래 내 거야. 어, 네 거야. 포인트 이동. 자, 여러분 계속 내항에 던졌는데 오늘 내항에 고기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외항으로 던져볼게요. 슬라이어. 오. 멋있. 우와 달 멋있. 해야 해. 되게 멋있는 거에 집중하라고. 아니 비켜. 어. 우와 진짜 멋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 던져놓고 다시 론나 대기. 대기한 동안 뭐 할래? 뽀뽀? 아 진짜 턱 치지 마, 기절하잖아.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안 나와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포인트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포인트 왔습니다. 건져봐서. 근데 여기 왔는데 또 해루질 안 하기 아쉽잖아요. 요새 좀 숭어 같은 거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 족태로 한번 지금 바로 잡아볼게요. 문어 잡자. 자, 갔다 올 동안 제발 잡혀있어.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야, 오늘 물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바다가 아니라 계곡 같아. 야, 이거 우리 해루질 하는데 가면은 문어 있겠다 이거, 맞지? 아니 이래 괜히 안 가려고, 맞지? 어, 숭어는 요 밖에 있거든요. 숭어 당연히 밖에. 예, 예. 어, 숭어. 예, 숭어 있잖아. 상어.
승호야. 여기야 빨리 달려 들어가. 야 상호야. 줘봐 내가 잡아볼게. 잡아볼게. 조심해. 아 내가 잡아야 돼. 아니 내가 잡을게. 미끄럽다. 내가 잡을게. 눈뽕 움직이 하고. 눈뽕 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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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잡았어. 오우씨 잡았어. 숭어네 숭어. 맞지. 아 근데 너무 작아 내가. 그치? 야 한번 구경만 했어. 가 내가 풀어줄게. 가. 옳지 옳지. 미안해. 오늘 낚시날이 아니라 해루질 날이었어요. 왜냐면 낚시는 물이 조금 흘러야 돼요. 근데 지금 물이 아예 안 흐르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못 잡으면요 빙수님이 가기 전에 다시 와서 한번 도전해볼게요. 제발. 오야야야 거짓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원투낚시라는 컨텐츠는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빙수님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도전할게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다음날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오늘도 은혜랑 같이 왔는데 오늘 원래는 대상어종 없이 그냥 잡히는 거 빙수님한테 가져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대상어종을 들고 왔어요. 자 뭐냐면 바로 붕장어입니다. 붕장어 손질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은혜 고생 좀 시키려고 오늘 붕장어 잡을게요. 만약에 오늘도 아무것도 못 잡는다 그러면 내일 은혜랑 수산시장 가서 세 종류 사가지고 빙수한테 한번 가볼게요. 제발 그럴일 없길 라상라상. 자 여러분 여기 조사님들이 좀 계신데 선생님 혹시 뭐 좀 잡히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장어 잡으러 오셨어요? 네. 많이 잡으세요. 야, 수산시장 갈래? 가자. 잃어버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알랑알랑 바늘을 가져왔어요. 바늘이요? 바늘. 여기 끝에다가 방울을 이렇게 딱 달아줄게요. 이렇게. 자 이제 은혜가 던질게요. 나 못 던져. 그럼 내가 던질게 그냥. 던져줘. 롯밤 렉키. 던져볼게. 아니. 자 이제 누구 루라에서 딸랑딸랑 거리는지 한번 볼게요. 야 너 이런 거 잘한다. 너 되게 변녀다. 맞아. 쟤는 방울을 위로 해놓고 얘는 방울을 밑으로 해놨네. 저거는 겨울 루랄. 이거는 여름 루랄. 또 좋아한다 이 변녀. 이해를 한 내가 싫다. 춥지 은혜야 갑자기. 바람 안 불다 갑자기 바람 불기 시작해가지고 좀 안 춥게 뛰어봐. 누가 더 령신같이 뛰나 해보게. 하나 둘 셋. 너가 이겼어. 난 안 할래. 아 뭐야. 알았어 알았어. 너 근데 되겠어. 내가 한 령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 누가 이겼어? 나. 네가 더 령신 같아. 자 은혜야 가자 이제. 야 가자. 내가 봤을 땐 이거 안 잡힐 것 같아. 야 병신 같아. 뭔가 이렇게 말하게 생겼지. 야 은혜야 가자 이제. 그냥 추단추장 가자. 거기서 근데 잡힐 것 같아. 눈 밑에 마카롱 아니야? 맛있겠지. 이거 먹으러 가자. 하지마 병신 새끼야. 자 여러분 좀 기다려볼게요. 야 일단 계속 해보자. 더 나오겠지. 아씨 왜? 씨발로마. 왔어 왔어 왔어. 진짜 왔어? 아니요 철수할게요. 내 수산시장에서 봐요. 라상라상. 자 그러면 저희가 어제 한번 잡은 안하고를 사러 수산시장으로 왔습니다. 내일 빙수님네 가는데 오늘 안하고만 미리 사놓으려고요. 그쪽에 안하고 안 팔 수도 있다 그래서 수산시장에 한번 지금 뒤져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하고 한 마리만 주시겠어요? 네 이대로 까요? 네네네. 아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저 수산시장에 안하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마리 있어서 샀는데 많이 해져 있죠. 그래가지고 되게 싸게 한 마리에 만 원에 지금 구매를 했어요. 야 은혜야 너 무섭지?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얘 집에 가서 바로 얼려놓고 내일 빙수님네 가는 길에 다른 종류 생선 두 마리를 살 거예요. 하나는 일반 그냥 회치는 생선인데 예를 들어 숭어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넓적한 생선들 있죠. 광어나 가자미나 도다리 같은 그런 납작한 애들. 또 포 뜨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일 일단 서울에 있는 다른 수산시장에 가볼게요. 나탕나탕. 자 여러분 다음날 돼가지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광어랑 이런 것도 한번 사볼게요. 한 저 정도 크기면 될 것 같지 않아 은혜야? 이런 애들? 이거 도다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더 힘들지 않아? 큰 거보다? 한 이 정도 크기가 되게 좋지 않을까? 아 저거 괜찮다. 선생님 안 계시네 맞지? 서서리? 한번 만져볼까? 점점 양아치 가되고 유튜브 하면서. 저것도 지금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거 도다리 특구용이에요. 색감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가져갈 거라서 요만한 거 뭐 이런 거 상관없는 거. 네네네. 그거 한 마리 주세요. 옆으로 치는 생선도 하나 사야 되는데 저거 한 마리 달라고 그럼 울어? 사장님 이거 얘도 한 마리만 주시겠어요?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싸간 사람 없죠? 방송에 쓰신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여러분 은혜가 이제 들고 빙수님한테 가서 손질하는 거 바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수 만나러 가자. 슝. 아 진짜 옛날 건데. 성원 씨가 편집해주세요. 슝. 물고기보다 네가 더 튀고 있어 지금. 나는 사실 안 무서워. 불안 치지 좀 마. 사람들이 놀랄까봐 내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막. 그 앞에 아저씨 너무 뭐지? 아 이렇게 여기서 생선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놀래는 거잖아. 아니야. 자 넣어버섯. 좀만 참아. 좀만 참아. 뒤지러 가자. 빙수님 그거 따라 할 수 있어. 오늘 생선은 바로. 오늘 생선은 바로. 나는 그걸 못해. 도다리 머리 잘랐어. 어떻게 할 거야? 머가리. 자 여러분 이제 빙수님네 도착했거든요. 은혜 지금 세팅이 장착했어요. 성훈이가 모자이크 편집한 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띵동. 누구세요? 한 마리 있으세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운동이오나. 너 왜 수줍어하냐? 나 빙구야 속. 원래 둘이 친 건데 오늘은 서로 존댓말 할 거예요. 네.
오늘 상업적으로 가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빙순이네 왔습니다. 자, 오늘 수빈씨님한테 저 배우러 왔어요. 네. 은혜가 제 채널을 먹으려고 왔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손질해 볼 생선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럭이랑 도다리, 장어. 장어가 좀 많이 상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수산시장에서 얼마에 살 수 있나요? 그냥 주죠. 쓰레기통 옆에 처박아 놓을 텐데 이거. 장어가 제일 손질하기 까다롭죠? 엄청 까다롭죠. 그러면 장어를 마지막에 하고 우럭, 도다리, 장어.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은혜가 못하면 혼도 내고. 원래는 친구 사이니까. 맞아 맞아. 좀 닥쳐. 너 때문에 더 어색해지고 있어. 자, 그러면은 우럭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옆에서 말만 해주세요. 아바타 손질? 그런 느낌으로. 아 맞다, 그리고 자, 이거 빙수님이 선물해준 거잖아. 맞아. 근데 칼 날이 너 때문에 상했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항상 지켜본단 말이에요. 칼 꺼낸다 하죠. 칼 꺼내면은 항상 왜? 은혜 써있어. 언급도 안 하고 그냥 은혜 거부터 꺼내요. 씻어서 내장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비늘 버텀. 야, 너 아까 차에 오면서 연습했잖아. 너가리 이러면서. 이따가 다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시키면 안 하거든요. 빙수님이 시키면 할 거예요. 이 새끼들. 비늘을 근데 아, 이 칼로 치지 말고 그니까. 도구를 빌려줄게요. 아, 빙수님 걸 쓰다니. 오! 이거, 이거 내가 옛날에 준 거 아니야? 맞아. 아, 내가 빙수님한테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주고 왔거든. 오! 비늘 치는 거 진짜 잘한다. 비늘 이렇게 안 튀게 벗기는 사람 처음 봤어. 근데 혹시 몰라도 손으로 방언하고 있네. 예예예. 어, 다 있어? 어때요, 어때요? 잠깐만, 안 잘한다. 보여요. 이거 하나 사줄까? 어. 다시 가져가면 돼, 집 갈 때. 자, 다음 스텝 뭔가요? 머가리 치고 내장까지 빼가지고 씻으러. 한 가지 빼먹었어요. 머가리 치고, 머가리 외치고, 그리고 하. 오늘 내가 칼을 빌려줄게요. 아. 머리 칠 때는 두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야, 이거 진짜 두껍다. 원래 칼을 잘 빌려주지 않잖아. 그렇지.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갑자기요? 이거 알아. 뒤로 쳐야 되는 거. 오, 이걸 아시네. 위에서 툭툭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죠. 척추뼈를 끊어줘야 돼. 오, 피나요. 그럼 뭐 물 나올까요? 아, 잘했어, 잘했어. 오, 나 옆에 없어, 되겠다. 전화를 했었어도 됐거든요. 오케이. 오. 자, 이제 그걸 딱 들어. 머리. 아니야. 우럭 머가리 하고 이제 우럭을 따라해줘야 돼. 마스크 낀 상태로. 그러면은 너가 우럭 머가리하고 내가 화면 바꿀 테니까. 그렇지. 어, 빙수님이 따라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우럭 머가리. 얼굴 안 하길 잘했다. 놓고 내장을 좀 빼줍시다. 동고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롱고까지? 그렇죠, 그렇죠. 우와, 동고까지 갖고 이제 싹 빼면 돼. 어때요, 은혜? 안 징그러워? 선글라스 끼니까 안 보여. 아~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 저 여기 보시면 은 빨간색 피가 모여있는 부위죠. 이게 네. 신장이거든요. 칼로 싹 긁어가지고 씻어내야 돼요. 빛이 나는 솔로 해줘야 돼. 빛이 나는 솔로 해야 돼요? 은혜는 생선 손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거 할까 봐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까지만 하고. 플라이 하래. 진짜 용기 냈다 방금, 맞지? 남 앞에서 잘 안 하는데. 야야야, 잠시만, 다시 켜. 렛츠고. 여기서 빛이 나는 소리 해야 돼. 시범. 빛이 나는 소리로 뭉뭉뭉. 이거 진짜 못하겠어? 얼굴을 가려도 못하겠어. 저도 이거 했거든요. 집 갈 때 생각나더라고. 됐어요? 아주 좋아요. 오케이. 왜 더해? 끝. 더해 여기도? 끝이라고. 빙수님 이거는 내가 더 하고 싶어. 아, 손이 아가요. 잠깐만, 혹시 손끄기 한번 갈 수 있나요? 장갑도 작아. 장갑 진짜 작다. 또 놀리겠네. 그만해. 어깨도. 그 얘기 꼬마치 뭐. 알겠어, 알겠어. 너 안경 벗고 그만 봐. 아, 진짜 얼공할까? 또 나왔다. 이런 거 진짜 잘하는 거야. 재밌는 거야. 자기가 그런가. 재밌어가지고. 재밌지, 은혜야. 너 지금 거기 왜 닦아? 거기 안 닦아, 내가. 여기 너 할 줄 알지, 근데. 뼈를 타고 슉 내려가. 그렇지. 아, 그러면은 살을 좀 많이 파먹을 수가 있어. 그럼 살을. 얘를 먼저 여는 거. 그러죠, 그러죠. 뭐를 먼저 열어? 여기를 먼저. 아,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장갑을 다시 껴야 돼요. 나 진짜 장갑 안 끼는 거 보면서 저거 어떡하지? 어? 막 이러고 보고 있었다니까. 이게 칼이 너무 날카롭거든요. 안 다쳐서 다행이야, 그동안. 앞으로 장갑 껴야겠다, 맞지? 스승님 말 듣고. 예, 감사합니다, 스승님 한마디. 예,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런 건 할 수 있네, 맞지? 어. 빛이 나는 솔로 절대 못할 거다. 언니 흔들거리고. 야, 하네, 하네. 해야지. 솔 뭐 이거. 아니, 너무 잔망스러워.
알겠어, 알겠어, 하지 마. 자, 밑에서부터 틀어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거 위로 칼을 집어 넣어가지고 살을 쫙 떠보는겨. 오! 오! 칼 집어 넣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집어 넣는 거야. 아, 진짜? 아니,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실로폰도 타겠는데? 실로폰 타는 게 뭐예요? 뼈를 쫙 긁었을 때 살이 없을 정도로. 살이 없을 정도로. 보시면은 요게 종합뼈예요. 자, 이 정도까지 갔다. 그럼 이제 뒤집어서. 뒤집어? 이렇게. 등을 이번에. 네, 요 길로 칼을 쭉 집어넣으면 돼. 대신에 근데 얘네가 너무 뾰족해갖고 위험하거든요. 자르고 하는 게 낫겠다. 연구 중이야? 어. 조금만 더 밑으로 했으면 괜찮았겠어. 오~ 맞아. 라삭. 익숙한 건 해요. 라삭 사무라이. 오케이. 얘는 어떻게 해요, 이쪽은? 이쪽은? 오. 이렇게 쑥 들어가죠. 칼 더 잘 들어간 그런가? 것 같아. 그러니까 힘이 들어간 거야. 빙수 혹시 여기 전완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전완근요? 어, 이거. 오. 맞아, 이게 전완근 잘 보이는 자세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이것도 중앙뼈까지만 만나면 돼. 만났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양쪽 날개를 연다. 칼을 여기 가운데로 쑥 집어넣어가지고 탁 빼는겨. 날개를 확 들고. 그리고. 오, 넣었어, 넣었어. 꼬리를 이어. 사무라이. 뼈를 붙어있는 것만 톡톡톡 치고 올라가면은 좀 재미있겠다. 오! 살 거의 안 남긴겨, 이거. 이거 은행 한 겁니다, 여러분. 이야. 이야. 좋은 스승님을 만났어요. 맨날 얘만 보다가. 이거 살리는 거 좀 알려주세요. 아~ 뱃살, 뱃살. 이렇게 뼈다고 있죠. 여기를 갖다 길을 그대로 내줘. 그 내장막 뼈가 열리거든요. 그 밑으로 오면 칼을 착 집어넣으면 돼. 근데 우리 맨날 그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 자, 이렇게. 이야. 이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긴 하죠. 근데 해야지. 숨 좀 쉬어. 얼굴 엄청 빨개졌어. 자, 이제 이걸 하면 돼요. 오, 야, 야. 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가감하게 조금 날려도 돼. 괜찮아, 괜찮아. 잘 살려, 잘 살려. 이건 그냥 비니 잡았다 뜨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살이 망가지지. 한치의 양보도 없다. 잘한다, 잘한다. 어때요, 은혜야? 너무 힘들어? 집에 가자. 베끼는 건 할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잡아 당겨서 당겨 그렇지 굿굿굿 좀 스승 약간 좀 사기꾼 같지 않냐? 우리 스승님한테 왜 뭐라고 해? 어! 어리녀 어리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가자 짜로 와! 이야 잘했다 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이 부분 진짜 완벽 한 뒤집어주세요 이야 이야 한 세 번 어깨 덧치면 빛이 난 솔로 한다. 자 그럼 이 녀석 킵하고 다음 녀석 가볼까요? 얘는 야. 비닐이 없죠? 얘는 없어요. 광어는 있는데 도다리는 비닐이 없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머가리를 먼저 깝니다. 얘는 근데 조금 달라요. V자 형태로 까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진다? 근데 요 내장 쪽보다는 요쪽을 먼저 끊는 게 좋아요. 여기 입부분이 진짜 힘이 세거든요? 꽝 찍으니까. 요렇게. 쾅! 쾅! 야야 속꿉장난이잖아. 꽝! 잘했어. 그렇게 하고 나서 뒤집으면 돼요. 아, 저 잘라주는 거구나. 네. 얘도 잡았대요. 오. 고조 시키지 마. 이것도 잡았대요. 얘 떠트리면 안 되죠. 오.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요 알이나 정소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거든요. 손가락 두 개를 집어넣고 이렇게 빼내야 돼. 너가 손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선생님한테 너라니. 그러죠, 그러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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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됐다, 됐다. 이게 뭐예요, 정소? 알. 자, 따라가면 돼. 도다리. 알았어. 한 번 더 쳐, 오케이. 도다리. 아! 자, 그러고 나서 이 친구도 신장이 있어요. 이걸 칼로 싹 긁어가지고 이것도 닦아줘야 돼. 야, 그렇지. 멋있는 횟집 여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너. 그렇죠, 저 네, 가운데를 네. 긁으라고. 그것도 이제 요 검지손가락으로 톡톡톡톡톡 닦을 때? 닦을 때. 그거 하면서 피나는 손가락 이렇게 해서. 닥쳤죠. 워터야. 왜 워터야 하는 줄 알아요? 워터야 해야 빛이 난 술로 안 시킬 것 같거든. 아~ 도다리 머가리를 안 했네. 지금 해야지, 이거. 도다리 머가리. 이 나쁜 새끼들. 하나, 둘, 셋. 도다리 머가리! 자, 칼 드시고 꼬리 쪽에다가 칼집을 줘. 오케이. 그러고 나서 칼끝을 요 안에 넣으세요. 여기서 지느러미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 돼요. 잘한다, 잘한다. 오, 야. 영상만 보고도 할 줄 알았겠는데? 살짝 좀 걸렸는데? 다시 들어가야 돼, 칼이.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저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서 지금 여기가 걸렸었던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살짝 여기 떼어주면은 그러면 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스승님 진짜 대단하다. 오, 야. 자, 중앙뼈까지 쭉 가야 돼요. 오케이, 거기까지 갔죠. 이제 중앙뼈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때 요렇게 가던 칼을 탁 세우는 거야. 세워서 여기서부터 톡 끊어줘요. 톡. 나 입으로 소리 내지 말고. 톡. 그렇지, 오! 그렇지. 이야. 됐어요,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옆에는 똑같이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야, 너 진짜 잘 뜬다. 자, 그 다음 스텝. 이제 뭐를 만나요? 지느러미를 또 만나겠죠. 칼집을 살짝 놔줘. 된 상태에서 얘를 덮어. 쭉 내려. 각도 살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야, 은혜야. 야, 응 좀 해봐. 자, 하나, 둘, 셋. 짜잔. 이야.
야 진짜 잘했다. 요 친구는 이제 요 가운데를 갈라줘요. 요 부분을 혈압력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가운데 줄 하나만 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이 노란색 이 부분이 다른 애들은 붉은색으로 티가 좀 나는데 요 친구들은 좀 노란빛을 띠는 나는 근데 노란 색깔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도 한쪽에 내장막이 있잖아요. 얘는 쉬워. 여기를 뜯어버려 그냥. 그러고 나서 얘를 벗겨야 되는데 걔를 또 왜 벗겨 그냥 먹지. 여기 근데 거의 먹을 게 없긴 해요 여기는. 근데 대신 요거는 지느러미 살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칼을 각도 놔. 이런 게 굉장히 생명입니다. 어이구 야야 발가락 무리 간다. 그렇게 하면 왼손이 힘을 못 줄게요. 서서 하셔야 돼. 아 서서 해야 되는 거야. 지느러미 다 살렸다 은혜야. 오케이 오케이. 야 라삭 꼬르동으로 마무리해줘. 라삭 꼬르동. 오오 야 씨. 근데 이제 장어 바로 가자 바로. 어때? 네. 담배 하나 펴. 갔다 올게. 기능으로 이게 갖다 놔줘요. 어, 예, 갖다, 저기 갖다. 소중히. 자, 근데 장어 같은 경우에는 장어 칼이 따로 있어요. 자, 요런 거. 이걸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나도 잘 못해. 괜찮아. 내가 하는 거니까. 망해줘, 내가 망하는 거. 맞아, 맞아. 아, 다행이다. 정원아, 이거 편집하지 마라. 자, 얘는 보시면은 머가리가 살짝 구분되어 있는 곳, 한 1cm 정도 떨어진 곳. 여기서 칼집을 놔. 그리고 나서 열어. 다 열면 안 돼요. 반반 열어가지고 여기서 쫙 내장을 빼. 팍. 끊어, 끊어, 끊어. 오우씨. 한번 해줘. 한번 좀 이렇게. 자, 다 절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여기를 좀. 아, 좀 더 끊어야 되는 거야? 네. 열렸어요. 오. 이렇게 오. 하고 나서 오. 여기까지 쫙. 근데 칼을 세로로 놓잖아요. 이쪽 팔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여기까지. 야! 달려, 뭐가 나와, 씨. 달려, 괜찮아, 달려. 와! 이거, 이거 싹 다 빼주고 이제. 어떡해. 이거는 또 어떻게 하냐면 얘를 터트려요. 긁으면 또 얘는 긁어지거든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터트려가지고 화끈하게. 얘는 빛이 나는 솔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진짜지. 제가 볼 때 이거 한번 씻어주고 올게요. 못해요. 저는 얘는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는 손짓만 하고 먹지 않을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내장 쪽으로 열었잖아요. 요렇게 까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삼각형으로 탁 탁 따줘야 돼. 근데 그 전에 여기를 먼저 따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갔다. 야 너 근데 잘한다 진짜. 오 끝까지 따버리네. 이것도 그러니까. 있는데요? 얘네는 와. 신장이 엄청 끝까지 있어요. 아 근데 사람 잘못 찾아왔어요. 왜요? 제가 장어를 10마리밖에 안 잡아봤거든요. 아유 그래도 뭐 잘하는 부분만 성훈아 이거 편집해줘 알지? 그리고 이 말한 거 다 내보내고. 아 자 보면은 얘 뼈다구만 딱 빼놔야 되거든요. 옆쪽으로 이제 칼집을 주는 게. 근데 칼이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잘려버리니까 이 상태에서 촥 하고 쭉 내려주는 거야. 옆쪽 한번 해보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 소리 좋지. 그렇지 그렇지. 오 야야야 너 진짜 잘 딴다. 다행히 지금 어깨를 안 쓰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야. 잘했어. 자 더 재밌는 거. 이게 여기 제가 좀 못했네요. 여기 잘하셨네. 아, 인정 바로 해버리는데. 바로 해버리고 여기서 일단 뼈를 끊어줘. 링수님이 칼이 길 잃은 건 처음이었어요. 자 여기를 제가 실수인 척 머리 그냥 자를까요? 그려줄래요? 더 나빠. 원래는 옷을 머리에 받고 고정시킨 다음 쭉 끊어야 되거든요.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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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됐어, 됐어. 나 좋은 생각 났어. 내가 여기를 고정하고 있을게. 내가 못 잡아. 아, 그렇지. 여기를 잡아야 돼, 사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살이 같이 자를 거야. 아, 그러네. 그래. 야. 야야야야야 이래서 장갑을 이래서 장갑을 해야 돼. 이러면 장어 손질 끝이에요? 네. 아 이제 장어 마스터. 뭔 마스터야. 나도 아직 못했는데? 요렇게 하고 나서 이제 머가리 딱 대면 끝. 야 yeah. 장어 들고 이제 하나 둘 셋 장어 머가리. 야, 장어 제일 잘 따라한다, 장어.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끝났습니다. 둘 다 네. 너무 고생했고. 자, 일단 그래도 맛은 봐야 되니까, 요 장어는 약간 상한 것 같아서 장어는 안 먹고, 우럭이랑 도다리만 딱 해가지고 먹을 건데,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식빵이랑 상추 이거 딱 사왔거든요. 네. 자, 그래가지고 튀겨가지고, 빵에다가 상추랑 튀긴 거 같이 넣고, 마요네즈 뿌려서 딱 먹으면 돼요. 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개발을 했거든요, 이게. 이 약간 피쉬앤칩스이죠, 피쉬앤칩스. 피가 나와야 되는데 칩부터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은혜랑 빙수님이 굉장히 고생한 도다리랑 우럭을 마지막 설거지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씻어야 되거든요. 빙수님 이거 오랜만에 고성량 워터에 한번 들어줘. 하나 둘 셋 우와 대형. 귀 터지겠다. 자 이것도 한번 쫙 씻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기 싹싹 해주고 크게 크게 썰어버릴게요. 어때요 썰는 거? 자 여기까지 맞았다 썰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바로 그냥 튀겨버리면 됩니다. 자 후라이팬 바로 깨. 너 왜 창피해? 너네 집이잖아. 자 하나 둘 셋 부풀이야. 자 바로 식용유 롱롱롱롱. 요 정도 넣으면 되겠죠? 그만 아, 너... 그만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다잖아 네 스승이. 아니야 표정이 안 좋아.
원래 빙수 저래. 사실 친하거든요. 원래 저래. 이거 봐봐. 거의 산 정상 올라갔을 때 표정이야. 항상 저런다니까. 옆에 앵무새 한 마리 두면 잘 어울릴까. 초록색 앵무새. 성훈 씨, 잘 부탁드려요. 도다리 먼저 한번 넣어줄게요. 이거 와, 멀리서. 아니.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싹 한번 튀겨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익었으면은 바로 불꺼. 여러분, 도다리 먼저 여기다 올려버려. 무릎도 옆으로 빼둘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했으면요. 자, 이제 여기서 샌드위치에다가 이 도다리를 먼저 여기. 야, 잠시만, 왜 쳐웃어? 동네 형 느낌으로 가게. 왜 웃었어, 방금? 아, 사실, 빵에 저 두 조각 올라간 게 너무 웃겨서 웃었습니다. 너 이게 웃겨, 은혜야? 어. 내 편 없구나. 죄송합니다. 민수님, 죄송해. 근데 원래 상추 같은 거 먼저 하고 하지 않나? 응. 내 말이야, 내 말이! 360은 뭐예요? 상추. 딱 세 장 사왔구나. 상추 여기 올려주고. 물 잘 털었어? 어어, 방금 찰찰 털었어. 아니, 물이 이렇게 나왔잖아! 나 허락 맡아야 돼. 뿌려도 돼? 오케이! 여기다가 마요네즈. 아니. 이렇게 고조시키는 거 안 좋아해. 이거 르인가요, 르? 어, 르. 리을에 살고 리을에 죽으니까. 둘이 진짜 근데 쓸데없는 말 한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저희들 유튜브 보면은 진짜 쓸데없는 말이 단위야. 다 잘린 거죠? 더 많이 하는데 다 네. 잘린 거야. 여기서 끝. 진짜로? 아니 근데 너 이거 먹으면 깜짝 놀랐나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왜? 아니 괜찮잖아. 장면 봐봐. 이게 진짜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먹으면. 추룩추룩. 왜 괜찮지? 거봐, 이게 진짜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게 마요네즈 부분 있죠? 이거 먹어볼게요. 진짜 괜찮죠? 왜 괜찮지? 여기서 은혜 한번 먹어볼게요. 추룩추룩. 괜찮지? 근데 10초 걸리지? 성패기한테 먹여볼게요. 성패가 이거 한번 먹어봐. 르 한번 써주시죠. 르 먹어봐. 르 어때? 맛있는데? 맛있지? 응, 맛있는데 엄마 갖다 드려야겠다. 아니, 너무 형편 없는 거 갖다 드려 안 된다. 도레미야? 나 자식. 이런 가운데로 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선 손질하고 특이한 것도 먹고 해봤는데 다음에도 민수님에 와서 스승님한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평점을 치면 10점 중에 몇 점인가? 10점 만점에 9.5점. 0.5점은 뭐예요? 0.5점은 이제 앞으로 500마리 더 잡아야 된다. 500마리? 네. 리벌레끼야.